안녕하십니까. 네모간 박 교수님입니다. 16시 한반도 측인 영상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이기도입니다. 먼저 대기 중상층의 기압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속적으로 남부지방에 위치한 가운데 몽골 동쪽의 기압골이 깊어지며 북한 지방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압계의 영향으로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남쪽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대기 불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상층 강풍대가 북한 지방을 지나면서 하층 불안정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0의 헤드파스칼 분석이기도입니다. 섭수역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 생성되어 있고 전국이 건조역에 들어있습니다. 8의 50 헤드파스칼 분석이기도입니다. 하층 대기는 남부지방에서 정서로 조나라하게 흐르고 있으며 중부지방은 30노트 이상의 하층 대체 영역에서 점사버스 나무로서 하층 불안정은 약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많이 상승한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중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이므로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